안녕하세요. 오늘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진짜 두유 3종이라는 제품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콩 그대로를 정말 진실하게 담았다는 이 진짜 두유, 칼로리도 상당히 괜찮았고요. 그 다음에 요꿀 두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, 그리고 이 벌꿀의 그림 자체가 너무나도 귀여웠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진짜 두유라는 제품을 가지고 한번 요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. 첫 번째는 흔히 생각나는 콩국수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준비한 제품은 검정콩 두유 제품을 준비했고요. 검정콩 두유를 국수 위에 부었는데 그 콩 자체에서 올라온 이 검은 콩의 그 향이 정말 진하고 두유를 부었을 때 느낌 자체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두유와는 정말 다르다는 느낌이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. 굉장히 걸쭉함과 진함, 그런 게 너무나도 강했고요. 두 번째는 시리얼을 준비했습니다. 시리얼을 준비해서 이제 부어보려고 하는 제품은 바로 진양콩 두유를 부었습니다. 정말 놀라웠던 점은 두유 자체를 부었을 때 그 진함, 농도 자체가 굉장히 진했고 그 고소함 자체가 너무나도 진해서 정말 놀랐습니다. 이 진짜 두유 3종은 전부 다 설탕이나 뭐 착향료, 유화제, 안정제 등 화학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정말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리컵을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 이 유리컵에다가 한번 부어보려고 하는 제품은 바로 이 꿀두유입니다. 꿀두유를 이제 유리컵에 천천히 부었을 때 그 두유 자체에서 올라오는 고소함과 그 꿀의 그 살짝 달콤함, 그 조합 자체가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진짜 두유 3종 같은 경우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콩 자체를 껍질째 갈아서 만들어서 정말 영양 성분 자체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. 달콤함과 두유 자체의 건강함 두 가지를 챙길 수 있는 제품이었던 것 같고요. 자,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꿀두유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도 상당히 괜찮았고요.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피곤한 감에 먹었을 경우에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, 먹었을 때 느낌은 달콤함과 그 든든함 자체가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 검정콩두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는 콩국수를 만들어서 먹어도 될 정도의 그 농도, 정말 진함 자체가 너무나도 대박이었던 것 같고요. 걸쭉한 두유의 맛과 콩 자체의 고소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. 건강한 맛을 느낄 수 있었고,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다가 뭐 인위적인 다른 첨가물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정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한 끼, 가정에서도 한 번쯤, 아니 혹은 뭐 자주 먹어도 정말 건강상에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또 들었고요. 그 다음에 입안 자체에서 그 풍기는 그 콩 자체의 고소한 맛이 너무나도 좋았고, 그렇다고 해서 콩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 비릿한 맛은 전혀 없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 시리얼과 같이 먹은 이 두유는요,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기에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, 그 걸쭉함 자체가 시리얼과 너무나도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. 진짜 두유의 깊은 맛을 느끼면서 한번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고요. 가정에서 가끔 또는 자주 먹어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